처음 막공이어서 본다는 그 MC를 보게 됐는데 올해부터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저희 너무 행복하게 정말 6일 이후로 여행을 갔다 오는 한날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짧게 좀 전 배우분들과 또 감사해야 될 분들을 조금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남동뮤지컬 어린왕자의 모든 배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너는 지금 뭐 너무 대충 부린 거 아니야? 여기 입으셔야 되는데? 나도 입고 싶어. 아, 네. 아, 이렇게 또 한 무대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사실 우리 배우들이 이제 각자 테스트가 여러 명 있을 때는 항상 저희가 극장에 입점하고 이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때까지가 항상 같이 있다가 막상 공연에 올라가면 저희는 이제 또 공연 때 못 만나요, 서로가 이제 같은 대학이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또 막공 때 또 힘든 시간 내준 또 다른 테스트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먼저 우리 소감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환희 씨. 네. 안녕하세요. 나올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김환희입니다. 막공까지 이렇게. 아, 저 모니터 하고 싶었는데 오늘 내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품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큰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 배우님, 러블리 배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러블리 김미입니다. 어린남자 참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사실 저랑 화이트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캐릭터 하나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았고, 일단 또 그 캐릭터가 어린 남자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드리고 싶었고, 저희도 그거를 이 문자로 본 거를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근데 하면서 진짜 한 달 동안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공연이면 그 전날부터 행복했거든요. 아, 네. 이거 생각해본 멘트예요? 네, 어쨌든 또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린어른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또 나중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정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어린왕자 역의 이우정입니다. 네, 저는 어린왕자 공연을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뭐랄까, 이렇게 대상들을 만날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요.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조금 물러나서. 자, 우리 박정원 배우님.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의 박정원입니다. 일단, 공연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신 HJ 컬처 대표님, 이사님, 스태프들 감사를 말씀드리고요. 저 소속 배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 무대 위에서 빛나게 해주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출님, 작가님, 작곡가님, 그리고 항상 저희 라이브 6명 연주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린 왕자랑 정말 행복했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잘 볼 수 있어라는 그 교훈을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이 무대를 꽉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밤이 되면 이제 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힘든 일이 있으시면 밤하늘을 보면서 6.12호를 생각하시면서 어린 왕자와
양과 꽃이 얼마나 재밌게 잘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좀 이렇게 촉박한 상태에서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기 힘들 때 하늘을 보고 어느정도를 생각하면서 공연 이때까지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정은 저로 되어 있었어. 저도 역시 뭐 다 같은 마음이요. 특히나 그 이제 작품을 또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튼 좀 쉼 없이 하는 와중에 또 이 작품을 선택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작품을 하면서 정말 힘든 작품이 있는 작품도 있어요. 근데 하면서 쉼이 되는 또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그 지점, 그 순간에 만난 작품은 저에게는 어리광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쉼이 됐었고, 또 너무나, 다시 너무 같은 말이고 반복되고 식상한 말이지만 다시 저를 좀 정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작품이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 행복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3인칭 시점에서 작품에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작품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기여를 좀 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또 저에게 그 정화의 지점에서 제가 막상 여기 스테이지 안에서 뭔가를 했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항상 고민을 같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관객분들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점을 알려주는 그 챕터에 제가 똑같이 행복하게도 관객분들처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하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이 그 장면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저에게는 정말 힘을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또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이, 네, 초이를 어떤 뭐라고 하나요? 저는 초이라고 하는데 보통 루이스 레오님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어떤 게 더 듣기 좋으세요? 루이스 레오님, 초이 레오님. 요초 배우님. 아, 요초 배우님? 아, 요초 배우님? 그, 알려주세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그 생피트페리 역을 하게 해주신 HJ 컬처, 네, 컴퍼니에 대해 구소속 배우. 소속 배우. 저희 소속 배우? 소속 배우.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은 창작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어리광자가 뭐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제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는데, 제가 이제 40대이면서 그 어리광자를 바라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아저씨가께서 보는. 아, 근데 뭐 봤을 때는 누가 40대로 보겠죠? 아, 제가 단지 보세요. 누가 40대? 제가 이마 장기가 수만한 건지. 아직 그 멋있게 서.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슬펐고요. 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어린 왕자 한달동안 하면서 최고의 수혜자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떡대가 너무 커서 다들 너무 늘씬한 배우들이 다 있어서 제가 엄청난 한 어깨를 했다라는. 어떤 어깨죠? 아니면 제가 밝은 계통을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밝은 계통? 네. 색깔이요? 네. 옷은 뭔가 옷을 너무 이렇게 봉도 되게 좋은데 더 뚱뚱하게 나와서. 아, 그래서 올블랙을 입고 왔는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만날 거잖아요, 또. 그렇죠? 저희 다시 그때까지. 그때 올블랙으로.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행복했고요. 정말 아름다웠고요. 저희 여섯 명의 배우들과 그리고 뒤에서 정말 많은 수많은
상작팀들과 함께 여러분들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또 감사 인사 드려야 될 분들을 좀 호명할게요. 전 작품에 정말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써주신 분들이 많이 들어서 먼저 H컬처 HJ컬처 한승원 대표님과 또 우정선 이사님, 직원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을 이끌어주신 이대웅 연출님과 다미도 작곡, 음악 감독님, 성재현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완벽한 연주를 보여준 우리 음악팀에게도 진심 감사드리고요. 또 이 밖에도 우리 영상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네, 영상에 또 배일병 영상 디자이너님, 그리고 또 저희 또 뮤지컬을 또 운영 아니겠습니까? 네, 마이크 없으면 연극이잖아요. 네, 이 작품을 뮤지컬로 만들어주신 김주환 운영 감독님, 또 멋진 조명, 또 무대 빛이 없으면 저희는 살아있지 못해요. 네, 빛이 없으면 없잖아요. 또 빛을 또 저희 주신 김준범, 조명, 슈퍼바이저님과 진혜련, 조명감독님, 또 소품, 저희 소품도 되게 아기자기한 거 이쁘잖아요. 그리고 여우 뭐, 네. 이소정 소품 디자이너님, 그리고 항상 저희의 꽃단장을 책임져 주는 백지영 분장 선생님과 창조에 계신 또 분장 선생님, 또 멋진 의상을 만들어주신 도연 의상 선생님까지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극장이 예스 24 스테이지 개강작이었어요. 네, 극장 기대들이만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개강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돼서 너무 기뻤고, 많은 도움을 주신 예스 24 스테이지 극장 스태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자, 이번엔 여러분들께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최다 관람객 선물 증정 시간입니다. 가로 열고 선정자를 찾거나 불러일으키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불러일으키지 아니에요. 네, 이번에 공연 초반 최다 관람객 선물을 미리 공개하면서 미리 공개했죠. 어떤 거였죠? 여우였죠. 네. 관심이 막 이거 직접 주는 건가요? 아, 이거예요? 아, 지금 이거 좋아해서 아니었죠. 근데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넣어서 할 수도 없어요. 자, 네, 여우 미니어처입니다. 네, 저희 소통팀 선생님께서 순수 네,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주셨는데, 과연 이 아기 여우 선생님을 모셔갈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2019년 남동 뮤지컬 어린아이가 최다 관람객은? 아, 이분이시군요. 에이스컬처 멤버십 번호 106668 번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시죠? 아, 알겠습니다. 예, 호명되신 분은 공연이 끝난 후에 MD 부스에서 아기 여우 선생님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정말. 예, 축하드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정말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희 남경 뮤지컬 어린 왕자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저희가 우린 언젠가 하면 다시 만날 거야 하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2층 괜찮으시겠어요? 약간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부끄럽더라도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가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노래로 할까요? 아니면 구호로 할까요? 노래 좀 약간 웃기잖아. 노래로 할까요? 셋, 넷.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